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주치 113 2024년 새해 즈음에서 재중동포 단체 동포들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1일 중국 단동시 조선족연합회 단동시 조선족 총상회 단동시 조선족연합회 분유분회 체육분회 청년분회 애심분회 무역분회 료식분회 배구분회 의료분회 기류분회 문예분회 교육분회 골프분회 탁구분회와 단동시 조선족연합회 단동시 조선족 총상회 회장 심총송 수석부회장 전순이 상무부회장들인 김용찬, 박명덕, 백음천 상무부회장 겸 서기장 박광걸 부회장들인 리향단, 김은숙, 김현국, 장명, 김옥년 단동 항풍상무유한공사 경리 림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중국 베이징 국제평화문화기금 회리사장 리약홍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과 21세기 주체적 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과학기술 전당이 새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준공을 선포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최 배고 2016년 1월 1일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여기 과학기술전당에는 경애하는 총무서 동지의 네 차례의 현지 지도 좌우기 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무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전당 건설과 관련해서 1년 반 남짓한 기간에만도 170여 건의 형성안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을 찾은 정성호 기자는 먼저 완공된 과학기술 전당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동행했던 하정복 총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이 21세기 전민학습이 대전당으로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결과입니다. 2014년 6월 1일 여기 숙소에 나오시어 과학기술전당의 토전도 잡아주시고 그 이름도 지어주신 경애하는 총무서 동지께서는 2015년 한 해만 해도 두 차례나 우리 과학기술전당을 찾아주셨습니다. 2015년 2월 26일 찬바람 부는 건설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총무서 동지께서는 우리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고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또 전 체민이 찾아 마음껏 과학기술을 습득하는 정든 집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치 104 2015년 10월 27일 또다시 준공을 앞둔 과학기술 전당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명당짜리 일도선 과학기술 전당은 과학기술 발전을 당과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나온 고귀한 결정체이며 높은 과학기술의 소유자가 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열정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세계 앞에 과시하는 일대 사변으로 된다고 심주 말씀하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 안내 강의를 해드렸던 김충심 실장은 하루에도 수천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자료 열람 봉사를 받기 위해 오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학생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과학기술 전당을 찾으셨던 그날 여기 기초과학관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이 정말 멋있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결코 노력이 남아 돌아가고 자재와 자금이 많아서 과학기술 전당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에는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해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깃들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광명한 미래로 가는 열차에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와 같다고 하시면서 어둠이 깃드는 저녁까지 오랜 시간 우리 과학기술 전당의 곳곳을 다 돌아보셨습니다. 누구나 지식의 탑을 쌓을 수 있는 웅장 화려한 과학기술의 전당을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과학기술 전당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멋쟁이 건축물로 우리 당의 과학기술 강국, 인재강국 건설 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또다시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 나오시어 몸소 중공 티프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는 경제강국 건설도 나라의 국방의 강화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 자신을 기다리는 단위가 많지만 과학기술 전당에 먼저 찾아오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당의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이것이 바로 당의 구상이 실현된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 과학기술 보급이 거점이라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는 새해 첫문을 과학으로 이뤘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그날의 말씀에는 과학기술 전당이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강국화, 인재 강국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의 전망 계획을 작성하고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김영명 처장은 지난 8년간 과학기술 전당이 나라의 과학기술 보급 거점으로서의 뚜렷한 생활력을 발휘해 오고 있는 데 대해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이 준공된 지도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수백만 명의 가계각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과학기술 보급과 정보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서 지역별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인 각도 과학기술 도서관들에 표준화된 종합정보봉사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냈습니다. 결과 이 과학기술 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과학기술 보급망을 형성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자료들이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할 때 대한 당의 뜻을 실현하는 데서 큰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전당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더 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일치 단결하여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중앙위원회의 높은 평가와 믿음을 받아하는 령성기계 융합기업사의 노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해의 첫 진군길에 힘차게 들어섰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투쟁 과업을 받아오는 우리 용소의 노동계급은 경의하는 총비동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더 높은 생산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서 새해에도 기계공업의 기수가 될 기열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새해의 투쟁에서도 패배주의 기술 신비주의의 덴타기를 안기면서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더욱 고조시켜 주광 드물 부문의 소재 생산 공정부터 기술 집약형, 노력 절약형의 표준 본보기로 전환시키고 대형 기계들이 CNCR을 적극 다그쳐 기계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해 내겠습니다. 함경남도당 위원회와 윤합기업소의 일꾼들은 당이 맡겨준 기계 제품 생산을 훌륭히 결속한 노동계급의 앙양된 요리를 더욱 거조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공세를 드세게 벌이면서 확장된 주물 생산 능력이 운을 내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군 주철공장에서는 새해의 첫 출강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데 이어 여러 생산 현장들에서 혁신의 덕목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기업소를 찾으신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어째서 그토록 우리들의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 주시며 자립갱생만이 살 길이라고 영성의 전진기세 투쟁본대를 다시 한번 힘있게 가시하라고 그토록 절절히 당부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뜨겁게 새기고 있습니다. 이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세대 노동계급이 발휘한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 대상설비 생산과 대건현대화 건설에서 영적 노동계급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치겠습니다. 직장안이 모든 기대공부를 CNC 기대에 정통할 뿐 아니라 설계도면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자고 올해 목표를 제기하였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속을 창조했던 천리마 시대의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발량해서 우리 직장안이 모든 기대공들이 기술자 기능공 수준에 들어서면서 CNC 오축가공만도 능숙하게 다루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이 당 결정 관철에서 혁신의 봉화를 축여들고 앞장서 내달리자고 합니다. 북방의 대야군기지 김책지설륜합기업소에서도 새해 벽두부터 철강제 증산의 덕목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을 경제건설의 1211거지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충성의 인류만 것 떨쳐나선 김철노동기급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새해 첫 출선이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도예술선전대와 기업소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현장에서 화선식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여 첫 출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김철 노동계급을 힘있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건설한 우리식의 새로운 산소협공 용안로에서 뜻깊은 새해 첫 출선을 진행하게 되는 새해 첫 출선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뜻깊은 올해를 철강제 증산 성과로 더욱 빛낼 인류 많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도 승리의 신심도 높이 새해 첫 생산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우리 연합기업소는 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힘을 넣어서 여러 가지 선진적인 생산 공정 방법들을 적극 생산에 받아들여가지고 올해 계획된 암흑강제 생산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자고 합니다. 강철 직장의 노동계급은 원료 보장과 설비 관리 주되는 힘을 놓고 공정 간 연계를 긴밀히 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만경대 혁명학원 원아들이 새해의 첫 진군길에 떨쳐나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을 찾아 경제선동 활동을 벌였습니다. 올해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높은 강철 증산 성과로 빛내어 나갈 것을 호소하는 원아들의 힘찬 경제선동은 새시대 천리마 정신의 불길을 맨 앞장에서 지펴나갈 요리에 넘쳐있는 강선 노동계급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황해북도 당위원회 일꾼들과 도측의 강연 강사들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로 끌어번지고 있는 황해제철 윤합기업소에 달려나가 집중 강연 선전의 포성을 높이 올렸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이 그대로 살아 맥동치는 여기 황철의 결사 관철의 정신 본때 이걸 오늘 우리가 또다시 뜨겁게 받아 안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한 곡 선동연설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대로 여기 황철 노동계급에게 힘이 되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현장 조건에 알맞는 집중강연 선전활동 종목들을 이 집체적 협의 밑에서 다시 선정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이 제시한 2024년의 웅대한 목표 실현으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화들이 새로 창작됐습니다. 선전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새시대 천리마 정신이 대중적 위원회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자 애국으로 단결하자는 당의 현명한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조국 청사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변혁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 천만인민의 혁명적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 거저시켜 모든 범은 모든 단위에서 5개는 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할 때 대한 당의 의도가 선전화 주체철 생산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생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자. 화학공업기지 창설을 추진하며 화학제품의 가지수를 늘리자. 발전능력 조성과 전력시설 정비보강 사업을 적극 내밀어 더 많은 전력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계 설비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자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전화 당의 웅대한 건설 구상을 실현하자 농촌진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자에는 수도건설과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을 더욱 박력있게 추진할 때에 대한 사상이 맥박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관계체계를 완비하며 수산물 생산을 증대시킬 때에 대한 정책적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선전화 관계시설 건설과 환원복구를 다구치어 관계체계를 완성하자와 물고기 잡이에서 대풍을 더했습니다. 선전화 자기 자식들을 내세우는 심정으로 학생 교복과 가방, 신발을 질적으로에는 학생 선현들을 위한 일을 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담보하는 정치적 사업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민소비품, 기초식품의 질제고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윤택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 줄 때 대한 전원회의 정신이 선전화 인민들이 선호하는 경공업 제품을 더 많이 수도의 생활용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에 깃들어 있습니다. 새로 창작된 선전화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는 온 나라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평양시안의 여러 봉사단위들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봉사로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궜습니다. 인민의 문화정서기지로 훌륭히 그려진 만경대 유의장에서 특색 있는 명절 봉사로 이것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첫날부터 지금 많은 손님들이 우리 만경대 유의장을 찾고 있는데 주로 가족 단위나 그리고 동료들끼리 많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 유의장을 찾는 모든 손님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다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야외 유의기대 봉사와 함께 이번에 그 전자오락관이나 그리고 어린이 체육놀이장 봉사를 비롯해서 실내 오락 봉사도 지금 다채롭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 실내 체육 오락장 봉사, 그리고 거무청 쏘기, 버풍선 축구 오락장 봉사, 그다음에 거무풍선 터뜨리기 이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체육 오락 봉사들을 새롭게 우리가 이번에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오락장이 버풍선 축구 오락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버풍선 축구 오락 기재를 착용하고 쏘축구 형태로 하면서 균형 감각도 발달시키고 그리고 오락 과정에 그 야외에서 운동하면서 몸 단련도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경문관에서는 대중봉사기지로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민족음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곳 봉사자들은 내외부 환경을 명절 일색으로 단장해서 명절 분위기를 돋구는 한편 꽁고기 국수와 꽁고기 환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을 손님들의 구미에 맞게 특색 있게 만들어 친절히 봉사해 주었습니다. 새 봉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기쁨으로 해서 우리는 봉사 준비에 더 많은 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또 동무들끼리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손님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봉사 환경을 더 이채롭게 장식하였고 요리사 동무들은 신설로 전골을 비롯해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찾는 특색 있는 민족 음식을 하나라도 더 준비하기 위해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 주체 113 2024년을 맞이한 각지 인민들도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사리원시의 고리들은 명절 일색으로 단장되고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 낙관으로 설레였습니다. 시에서는 황해북도 학생 선현들의 솔맞이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황해북도 예술단 예술인들과 사리원시 학생 선현들의 음악무용 종합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공연은 위대한 당의 령도 아래 날로 부강 발전하는 강대하고 전원 높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감 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다채로운 정목들에 담아 펼쳐보임으로써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밑에 지난 2023년을 내놓고 자랑할 만한 변혁의 해로 빛내어온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자강도 인민들입니다. 배움의 천리길 학생선인 궁전 앞에서는 불꽃놀이가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 인민들도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권고히 하고 상승시켜 나갈 웅기한 포부와 리상이 넘치어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함흥대국장에서 진행된 함경남도 학생선인들의 솔맞이 공연 무대에서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은 곧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온갖 사랑 넘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는 격려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설맞이 야외 공연은 역사적인 당중앙연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 8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려는 우리민의 불타는 충성과 애국의 요리를 잘 보여줬습니다. 량강도의 학생 소년들은 새 세대들의 밝은 웃음과 창창한 미래를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사회주의 조선의 믿음직한 요군들로 자라는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설맞이 공연 무대에 펼쳐놓았습니다. 남포시 청년야외극장에서는 신년 경축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이 땅의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야는 청비서동제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끝없는 용애를 다채로운 공연 종목들을 통해서 감명깊게 펼쳐보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야만적인 군사적 공격에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살육 만행으로 가자지대에서 이를 현재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2만 1,978명, 부상자 수는 5만 6,697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326명의 의료 성원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자지대에 있는 35개의 병원 중 30개가 의료 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만행을 피해 많은 피난민이 남부의 라파우시로 밀려들고 있는데 이 도시에는 지금 한 평방킬로미터당 1만 2천 명 이상이 밀집된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의 이시가와현 노토 지방에서 1일 저녁부터 강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일 교도통신이 전환되어 하면 노토 지방을 중심으로 150여 차례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강한 지진의 세기는 리히터 척도로 7.6이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30명이 목숨을 잃고 약 3만 3천 채의 살림집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흙사태가 발생하고 살림집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시가와현과 야마가다현, 니이가다현, 효고현 등 지역들이 해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새로운 신형 코로나 변이 비루스 JN.1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새로운 신형 코로나 변이 비루스 JN.1 감염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보건성은 지난 11월에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보고된 호흡기 질병 환자들을 검사한 결과 12명이 이 변이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도 JN.1에 감염된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이 비루스로 인한 사망률과 입원율을 볼 때
확실히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시력 보존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력을 보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남새와 과일, 물고기 등이 좋다고 합니다. 남새들 중에서는 시금치와 홍당무가 특별히 좋다고 합니다. 또한 호박과 마늘, 파도 눈의 피로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포도, 감귤, 복숭아, 사과, 들쭉 등 과일들도 어린이들의 시력 보존에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각종 비타민이 풍부히 들어있어 몸 건강 전반을 유지하는 데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물고기와 물고기 기름도 눈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형태와 기능을 갖춘 지능형 로봇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 가지 불리한 작업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높이가 1.64m이고 무게가 55kg인 이 로봇은 자체 균형 조절 능력이 강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공구나 도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묘장에서 나무 씨를 심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두세 시간 동안에 600개의 나무 씨들을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